개선 결과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결과 1%가 갈랐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됐죠. 지금은 당선인이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 윤석열인데 이 대통령 윤석열 시대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식 투자는 어떻게 바뀔까?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15대 대통령 이후에 집권 기간별로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김대중 정부 때는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좀 떨어졌고 닷컴버블 이후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코스피 상승률이 굉장히 돋보였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5년 동안 지금 184% 한국 증시의 리즈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코스피 18%, 코스닥 -19%.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씩 다들 오른 상황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 선거를 기점으로 어떤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번 보니까요. 사실 이것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진 않았어요. 뭐냐면 이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예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막 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이때는 야당도 청와대에 대해서 크게 날을 세우지 않고 좀 잘해보자 뭐 이런 기간이 이제 허니문 기간인데, 이 허니문 기간에는 그래도 좀 주가도 괜찮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권별로 보니까 또 막상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을 봐도 큰 차이는 없고 6개월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 1년을 봐도 뭐 정권별로 그냥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보실 때요 또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는 우리 대선 1월에 했잖아요. 아 12월에 했잖아요. 12월에 해서 이제 연말 연초의 이 효과 혹은 주식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계절 효과 같은 게 조금 반영이 됐을 텐데 이 문재인 정부부터는 지금 우리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3월에 대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절 효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그냥 대선뿐만 아니라 계절 효과의 변수도 있어서 사실 요런 데이터는 보실 때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살펴봤더니 크게 유의미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경향성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싱겁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에는 대선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 내부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인가, 늦게 올릴 것인가, 예상보다 빨리 올릴 것인가, 더 천천히 올릴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후에 전쟁이 조금 더 우리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종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지지부진해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대선이랑 그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된 거랑 주식시장에 아예 영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거냐 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닌 게 그래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 그럼에도 이 윤석열 당선자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조금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거 뭐 있을까?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폐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주식 관련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폐지였어요. 근데 기존 정책 방향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작년에도 거래세 한 차례 인하했고 이제 내년에도 거래세 한 차례 인하될 예정이었는데 이 거래세 인하랑 양도세 강화가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거래해도 국내 주식은 양도세 안 내잖아요. 국내 주식으로 수익 내도 양도세 안 내는데 지금은 대주주,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면 다 양도세를 내자라는 게 지금 기존의 정책 방향이었는데 이 윤석열 당선자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거래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적절한 수준이 지금 많이 내린 거,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린 거가 적절한 거라는 건지 아니면 예전이 적절한 거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또 양도세 폐지를 하자고는 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도세를 폐지하면 돈을 덜 걷겠다는 거죠. 돈을 덜 걷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래세라도 좀 많이 걷어야 될 텐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실제 공약처럼 양도세가 폐지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마도 양도세는 이 수준, 그러니까 양도세가 원래 우리는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세 내세요라고 했는데 뭐 이 수준을 뭐 1억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을 조정한다든지 지금은 뭐 코스피면 10억이죠. 10억 이상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뭐 조금 더 높인다든지 20억 뭐 이렇게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양도세는 수준과 대상을 조정하는 폭에서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뒤집히는 정책. 사실 정책이 뒤집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양도세도 사실은 뒤집히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니까 뒤집히는 정책인데 이 주식시장 말고도 굉장히 뒤집힐 것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정책이죠. 탈탄소 방향.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세계 각국 정부의 흐름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지금보다 40% 줄이고 2050년이 되면 넷제로 하겠다. 이거 탄소 배출하는 거랑 감축하는 거랑 다 합쳐서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 윤석열 당선자가 어디 유세 가서 이거 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40% 어떻게 줄입니까? 이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요거를 국제사회 40% 줄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 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송한데 저희 좀 덜 할게요. 30%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현실적으로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목표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요 목표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할 건데 대신에 방법을 조금 달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원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원래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뭐였죠?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줄이고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설 중인 원전도 건설을 중지하고 새로 원전도 안 짓겠다. 그리고 만약에 노후 원전도 이제 약간 연한이 다 되면 그거 이제 빨리빨리 없애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목표는 원래 원자력을 이렇게 줄이고 원래 지금 한 29% 정도 되죠. 근데 요거를 2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6%인데 30% 그리고 석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고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어떻게 하자? 29%인데 오히려 원자력을 늘리자라고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긴 하는데 지금 목표는 조금 과한 것 같다. 좀 속도 조절하자. 그리고 석탄과 LNG 합쳐서 45% 정도로 맞추자. 에너지 믹스를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원래는 원자력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주축으로 가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라면 윤석열 당선자는 아니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비싸니까 우리 원자력으로 좀 싸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실 요게 제일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제일 논란이 많았던 거죠. 신한울 3, 4, 5기. 요게 공사가 이미 들어갔었고 한 공사도 한 10% 정도 10% 정도 진척이 됐고 한 뭐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이미 들인 상태였는데 요게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사 그만하기로 하면서 이게 사실은 가장 논쟁이 있었죠. 요거 이미 했는데 이거 그러면은 매몰 비용으로 없앨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공사 멈춰 있던 거를 이건 재개하겠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형 원자로가 지금의 원자로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고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원자력 발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서 이거를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얘기죠. 그래서 요 사실 수혜주를 뽑아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왜냐면 한전은 지금 원래는 신재생에너지 믹스가 높아지면 전기를 가져올 때 이 전기의 원가잖아요. 근데 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전기의 원가가 비싸지는 효과가 있어서 근데 한전은 반대로 원가가 비싸져도 전기료 맘대로 못 올리고 정부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원전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전이 조금 수혜주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한전 기술은 SMR 수혜주다. 소형 원자로 수혜주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두상훈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제가 수혜주로 꼽기는 했는데요. 수혜주로 꼽기도 하고 여러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보고 만든 자료긴 한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당선자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공약처럼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원전 수출해가지고 10만 명 고용 창출. 그리고 2030년까지 소형원자로 10기 수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로 수출 못한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약이 실제 이 주가에 얼마나 도태미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정책도 뒤집히지만 부동산 정책도 뒤집히죠. 일단 공급 정책부터 살펴볼게요. 5년 동안 25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눈에 띄게 많은 양은 아니어서 공급 폭탄이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왜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느냐 하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가져가는 게 덜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분양가 규제 합리화. 그러니까 그동안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이 분양가를 잡고 있는 게 주변 집값을 올라가는 거를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분양가를 조금 싸게 공급하는 것에 정책적으로 집중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굉장히 우리 청약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해서 건설사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지금 원자재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뭐 목재부터 시멘트부터 뭐 콘크리트부터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모레부터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짓는 원가는 높아지는데 분양가, 그러니까 판매가죠. 이 판매가는 묶여있는 상태여서 조금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죠. 물적 분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긴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 이거 딱 떼내가지고 얘가 새로 짠 이렇게 상장을 하면 요 모회사 기존 주주들한테 어떤 거를 줄지 기존 주주들한테 뭘 줘가지고 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사업이 분할해서 상장할 때는 기존 모회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겠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뭐죠? 이 주식을 살 권리라는 겁니다. 이 신주 인수권의 특징은 이 권리를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만 원인데 이 권리가 나는 5천 원에 살 권리가 있다. 혹은 공모가에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만 원에서 5천 원 뺀 것만큼의 가격이 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 모회사 주주들한테 돈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신주인수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모가에 그냥 준다라고 하면은 공모가와 이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만큼 모회사 주주들한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M&A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 회사를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소액 주주가 있고 여기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겠죠. 근데 주로 M&A 할 때 이 회사의 경영권을 어떤 회사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누구의 주식을 사죠? 소액 주주 주식은 안 사죠. 왜냐면 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살려면 시장에서 살려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대주주한테 아, 너네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뭐 40%씩든 50%든 파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시장가에 팔라고 하면 안 팔 거잖아요. 안 파니까 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주겠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한 50%까지 지금 현재 뭐 주식이 시장에서 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은 너희 이 대주주 주식은 우리가 15,000원에 살게 라고 해서 대주주 프리미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어 뭐야 똑같은 주식 여기도 한 주 가지고 있고 나도 한 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여기는 15,000원이고 가만히 있는 나는 만 원인 상태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의 가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한 40%에서 50% 이상 비싼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15,000원에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액주주들한테도 아 당신들한테도 이 대주주와 똑같이 주식을 15,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내 주식도 대주주랑 똑같이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들한테 주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우리나라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 M&A를 하는데 쓰는 돈은 막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도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소액주주의 주식가치와
그 대주주의 주식 가치를 M&A 할 때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 요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논의가 지금 모회사 주주들한테는 뭘 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회사 주주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뒤에야 지주사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죠. 아무것도 못 받고 이 자회사는 상장해 있으니까 결국 평생 이 모회사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신주인수권을 준다고 해결이 될까? 이거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그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회사가 상장하는 것 자체를 조금 막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법으로 막으라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뭐 소송이든 뭐든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가능할까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그러면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이득을 주면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왜냐면 원래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모회사 주주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짧은 요 순간에 특정 주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말한 공약 수혜주들 다 괜찮을 거냐 하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공약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여당이 과반수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금 여당이지만 앞으로는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 임기 한 절반 정도는 거대 야당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채팅창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랑도 막판에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서 인수위에서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어떤 디테일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아 실제 정책 수혜주는 어떤 게 될지 또 수혜 강도는 어떤 게 될지 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